앞으로 나흘 안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공포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당초 오늘로 예상됐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미뤄졌는데 노동계는 법 시행이 거부되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진행되던 시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는 노동사회단체가 모였습니다. 이목이 쏠린 노조법, 방송법 개정안은 이번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은 나흘. 다음 달 2일까지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23조 개정 공포하지 않으면 민심을 짓밟는 정권, 계엄령과 다름없이 폭군처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권.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계의 최대 숙원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인데 만약 거부된다면 반발이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노동사회단체와 야당은 또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정치권 외부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공포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법 개정 운동 등을 함께하던 한국노총이 최근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며 대정부 투쟁에 소극적인 것은 변수로 꼽힙니다. 이번 주 금요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며 노동계는 주말에 예정된 공공운수 노조의 대규모 집회에서부터 강경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